예, 안녕하세요. OKJSP 캐노 허광남이고요. OKJSP.PG.KR 여기 따따따 하고 들어가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APM 설치하는 거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를 이용할 거고요. 클라우드 서버 신청해서 예, 64비트 예, CentOS 5.4 버전을 이용할 겁니다. 원료금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간요금제로 시간당 65원짜리 원코어짜리 램을 1기가짜리 그리고 기본 디스크 100메가 100기가짜리 요거를 이용하겠습니다. 예, 앱이라는 이름으로 서버 이름을 해주고요. 중복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 들어가세요. 예, 신청 이렇게 해주면 예, 시간당 65원짜리 서버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CentOS하고요. CentOS하고 그 다음에 YUM이라는 커맨드를 쓰게 되고요. APM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CentOS APM 설치해서 YUM으로 간단히 해결하기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지난번 유클라우드에서는 Qt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클립스 쪽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자바 2 버전의 옵션은 번역 안 하면 요걸 해주고요. 자바 2 버전의 요그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가 어떤 그 OS를 사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속성하고요. 여기 보면 예,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 컴퓨터고요. OS고요. 그래서 32비트 요거 다운 받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이렇게 받습니다. 서버는 지금 여기 하나 만들고 있고요. 요 서버를 시작을 합니다. 서버를 만들다가 깨진 것 같은데요. 아니고요. 예,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서버 시작 중으로 해서 지금 서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클립스 여기 다운받은 거 지금 다운로드가 다 되었고요. 여기에 예, 압축을 풀어서 이 압축 푼 거를 놓아줘야죠. 참고로 JDK가 있어야지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고요. JDK는 java.sun.com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eclipse java.sun.com 여기 탑 다운로드에 보시면 java SE가 있고요. java SE가 있고 여기에 JDK 7이 있는데요. 요 JDK 7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accept license 하고요. 그리고 JDK java 쪽86 요게 32비트, 64라고 되어 있는 게 64비트형이죠. JDK 7에서 여기 예,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가 시작이 되면 서버 사용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잠시 후 이게 사용이 되면 여기에 임시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날라오게 됩니다. 임시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날라오게 되고, 그 임시 비밀번호로 저 서버에 접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유클라우드에 접속한 이메일로, 네. 여기, 요 이메일로 접속이 되고요.
여기에 아직 서버 패스워드가 발급이 안 됐고요. 네, 여기 다 되었으면 이것도 이렇게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예, 그냥 기본 디렉토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JDK 설치하고요, Eclipse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 Eclipse에서 지원하는 그 기능하고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JRE Eclipse가 나오는데요. JRE Eclipse는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됩니다. 애플릿이 있을 경우 JVM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S에서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런타임이죠. 그 다음 클로즈 해주면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JDK 설치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Eclipse가 설치가 다 끝났고요. Eclipse는 C드라이브 밑에 여기 안에다가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클라우드라는 폴더 안에다가 Eclipse를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Eclipse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요. 잘라내기 해서 C드라이브 클라우드 밑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패스워드가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메일로 패스워드가 왔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접속을 해볼게요. 이클립스에 보시면 RSE라고 있고요. 이클립스 RSE라고 있고 Eclipse 다운로드 페이지에 Compare Combine Packag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여기 RSE가 포함된 게 Java EE, C++ 이런 식으로 나오죠. Remote System Explorer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Workspace는 C 드라이브 밑에요.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밑에 클라우드 밑에 새 폴더 만들기 해서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놓고요. 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놓고 요거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놓고 들어갑니다. 예, 이클립스가 실행이 됐고요. 이쪽에 퍼스펙티브 셀렉터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 리모트 시스템 익스플로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결을 새로운 커넥션 연결을 이렇게 누르면 SSH라고 검색을 하면 SSH only만 이렇게 필터링 돼서 나옵니다. SSH라고 타이핑을 하면 SSH only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IP가 필요한데요. 이 클라우드 비즈의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이거 확인해서 없어지고요. 예, 서버를 선택하고요. 서버에 포트 포워딩 설정해가지고 IP가 있는데 요거는 바깥에서 접근이 안 되는 외부 IP고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공인 IP가 하나 나옵니다. 요 공인 IP를 복사하고요. 이 공인 IP 복사하고 이게 여기에 이클립스에 여기 붙여집니다. 피니시 눌러서 종료하고요. 여기에 SSH 통해서 22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IP를 선택하고 포트 포워딩해서 여기 앱 서버 종류 선택하고요. 22번 포트, 그다음에 22번 포트 이렇게 추가해 주면 이렇게 포트가 열리게 됩니다.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SSH 터미널에서 론치 터미널이라고 얘기하고요. 런치 터미널이라고 하고 기본적인 계정은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요. 루트입니다. 루트가 되고요. 패스워드는 지금 이메일로 발송이 된 패스워드 있죠. 이 패스워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키가
오게 되고요. 그 키를 저장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로그인해서 붙게 됩니다. 이 터미널이라는 요 탭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따따따 아니죠. PASSWD라고 입력을 하면 패스워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OKPASS라고 하고요. OKPASS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발을 하기 위한 계정을 만들 텐데요. add user라고 입력을 하고요. OK, 아, dev라고 하고 비번을 PASSWD DEV 이렇게 해주면 OKPASS OK, 아, Ctrl U 눌러서 취소하고요. OKPASS 이렇게 OKPASS OK dev로 할게요. OKDEV OKDEV 이렇게 해서 비번은 OKDEV라는 비번을 사용했습니다. 루트는 OKPASS 패스워드고요. 그 다음에 dev는 OKDEV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합니다. 예, 그러면 터미널에서 EXIT 하면 터미널 접속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SSH 터미널에서 론치 터미널 이렇게 해주면 예, 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패스워드가 저장이 돼서 그렇고요. 요거를 다시 디스커넥트 하고요. 여기 디스커넥트 하고 여기 론치 터미널 해주면 저장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물어봅니다. 유저 아이디는 DEV로 하고요. OKD DEV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연결된 것은 DEV고요. 여기 DEV라는 계정이 여기 보이게 되죠. 터미널 클릭해주고요. 설치를 할 때는 보통 yum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yum이라는 키워드를 쓸때 주로 사용하는 건 루트 계정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데브 계정이기 때문에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su 하고 한칸 띄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데브 계정으로 올라가죠. OKPASS라고 패스워드 했고요. 예, yum 업데이트를 먼저 칠게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미러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요.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인덱스 업데이트를 받게 되고요. 쭉 불러옵니다. 업데이트할 목록을 쭉 가져오고요. 제법 용량이 되고요. 그다음 230메가 다운받아서 오케이 하는데 예, yes, y라고 눌러주고 엔터 치면 시스템 업데이트가 쭉 만들어집니다. 클라우드 자체가 네트워크가 빠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설치가 되고요. 지금 230메가 테스트하고 트랜잭션 테스트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yum으로 APM 인스톨하는 것 보게 되면 2009년 5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는데 요거를 제가 OKGTP에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KSP의 AUM APM 검색을 하게 되면 CentOS 5.4 APM 셋업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늘어났고요. 네,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자바를 설치하는 곳하고요. 그 다음에 yum 인스톨 해가지고 곧 데이터 설치하는 것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커맨드에 대한 추천은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PHP 마이어드민 두 가지 있는데요. 이 글을 퍼가신 분이 참 많아요 하고 출처를 밝히신 분들이 없어서 많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는 건데, 요거를 기준으로 쭉 따라가셔도 좋고요. 요거를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예, 여기에 추출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여기입니다. 로그인을 해야지 되고요. 로그인을 해야지 그럴 수도 있죠. OKGSP는. 예, 인증서는 사설 인증서를 써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저도 예, 요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참고가 이 페이지의 참고가 요 사이트가 되죠. 예, 지금 클린업 해가지고 예, 전체 디펜던시 포함해가지고요.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 포함해서 558개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예, 설치가 완전히 됐고요. 그 다음에 이 OS를 다시 확인하려면 CATETC에 ISSUE 이렇게 해주면 현재 이 OS의 버전이 나옵니다. CentOS 5.8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uname,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마이너스 A 입력을 해주면 현재 리눅스 커널 버전이 나오게 되고요. 이쪽에 보면 젠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EL5는 CentOS 5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그 5 버전에 젠이라고 이렇게 이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2002 둘칠 하나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OKGSP에다 올려놓은 그 JDK를 이쪽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wget 해가지고요. 요 주소를 가져오면 지금 여기 wget이 포함이 되어 있죠. 컨트롤 U를 누르면 커서 앞에 있는 건다 지워집니다. 예, 여기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 해서 주면 다운로드를 쭉 받아오고요. JDK 7입니다. JDK 특별히 필요 없으신 분은 이 부분은 스킵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MV에서 13 요거를 JDK7.rpm이라는 파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rpm 파일은 rpm-i에서 JDK7 이렇게 해주시면 요 rpm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바 한칸 띄고 버전, 마이너스 버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네 가지 키워드를 했었죠. 그 다음에 yum install 해가지고 MySQL, MySQL 서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 해서 MySQL 하고요, MySQL 서버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것들이 쭉 설치가 되죠. 여기서 y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17개의 패키지가 또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러면 MySQL이 5.0.95 버전, 그 다음에 예, 관련된 라이브러리 쭉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MySQL 세팅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UTF-8에 맞춰진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 UTF-8에 맞춰진 요거를 페이스트해서 가져오면 my.cnf라는 파일이 예, 오게 되고요. 요 이름을 y.cnf에서 mv에서 요 이름을 요걸로 바꿔주게 됩니다. 복사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트해서 예 이렇게 되고 pwd 하면 현재 위치는 루트 디렉토리고요. 여기 ls-l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파일 my.cnf 이렇게 있는데요. mv 하면 my.cnf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탭 키를 누르면 M 글자로 누르고요. 탭 키를 누르면 예, 이 파일로 파일명이 자동 완성이 되고요. etc라는 곳에다가 이 파일을 보내면 원래 거기 있거든요. 그거를 오버라이트해서 Y를 눌러서 오버라이트 시켜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MySQL을 설치를 할 건데요. 예, MySQL을 설치할 건데
MySQL의 기본 디렉토리, 설치되는 디렉토리, MySQL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VAL, LIB, MySQL 여기 설치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복사하고 붙여넣기,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됐고요. 요렇게 되면 이제 MySQL에 서버를 띄웁니다. 서버를 이쪽에 놓고 작업을 할까요? 서버를 여기에 띄우고요. MySQL 어디, ETC에 RCD에 이 명령을 복사해서 서버를 띄웁니다. 페이스트해서 서버 띄우고요. 그러면 Starting MySQL에서 OK 나오고요. 그리고 MySQL 어드민 MySQL 어드민에서 패스워드를 OK 패스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MySQL 어드민 페이스트해서 정해졌고요. 그리고 MySQL 데몬을 껐다 켜도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건데요. CHK 컨피그에다가 MySQL 데몬, MySQL D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MySQL 그 데몬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서버를 껐다 키면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수정이 가능하도록 요 MySQL D를 수정이 가능하도록 퍼미션 다른 계정이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퍼미션 지정을 해주시고요. 7호에서 써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MySQL을 리스타트 시켜줍니다. MySQL 리스타트 시켜주시고요. 스탑하고 스타팅 해서 나오죠. 그리고 MySQL 이제 접속을 해봅니다. MySQL 접속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스트 해주면 MySQL을 루트라는 유저 이름으로 하고 패스워드는 따로 입력을 받고 그다음에 계정은 MySQL 계정으로 MySQL DB로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패스워드를 아까 저희가 OKPASS라고 정했으니까 OKPASS 입력을 해주시면 MySQL 접속이 됐습니다. EXIT로 일단 나가고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MySQL 설치가 끝났고요. 그리고 ls-altr 해주면 ls-altr 해주면 현재 디렉토리에 점으로 시작하는 안 보이는 파일하고 히든 파일하고 모든 파일들이 다 나타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여기에 ifconfig라고 입력을 해주면 여기 ip가 나오게 되죠. 여기 ifconfig에 짝대기 있죠. 파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이프로 해주고 그래프하고 inet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IP를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IP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요. 여기 있는 요 커맨드 라인은 무시를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이렇게 있는데 요세 가지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um install mysql yum group install mysql 하고요. yum group install my group install 해가지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안된 것들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예, 그리고 group install해서 웹 서버를 또 설치를 합니다. group install해서 웹 서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룹 인스톨로 설치되는 웹 서버 이렇게 25개 패키지고요. 금방 설치가 되죠. 예, 웹 서버 설치가 다 됐고요. 그리고 예, 외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구글 가지고 핑 쳐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접근이 안 돼, 세번 카운트해서 이렇게 구글 접속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요걸 통해서 VI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요 온부트가 만약에 노로 돼 있다 그러면 요걸 예스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yes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변경하지 않고, 영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고요. FTP를 설치하실 거면 FTP 설치하시면 좋은데 21번 포트 사용하죠. 그래서 21번 포트 사용하는 FTP를 사용하면 요거 설치하면 되고요. 저는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SSH로 SFTP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YUM 해서 HTTPD Y라는 옵션이 보이시죠? YUM-Y하고 install HTTPD 해가지고 설치하면 요거 설치가 된거 확인이 됐고요. YUM-Y에서 install하고 MySQL 해주면 요것도 이미 설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YUM-Y하고 이제 PHP 관련해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PHP도 여기 설치가 됐고 YUM-Y GD 그다음에 GD DEVL 해서 인스톨이 빠졌네요. 인스톨 GD 라이브러리 관련해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아까는 설치할 때 yes를 눌러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Y라는 옵션으로 그냥 yes는 자기가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커맨드들을 쭉 설치를 해줄 건데요. 요거를 전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전부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쭉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MSC 지금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MCrypt 요것도 설치가 됐고요. PHP 관련된 그런 모듈들이 다 설치가 됐고요. 마지막까지 mHash까지 설치가 됐죠. 그러면 netstat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lntp-lntp라고 입력을 해주면 여기 MySQL D 대문이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치가 됐으면 파이프에서 MySQL D 확인을 됐죠. 그 다음에 vi에서 그 PHP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 설정은 이 아래쪽에 제가 링크를 두었죠.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서버네임 설정하고 옵션하고요. 라우 오버라이드 오라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vi 커맨드 이용해 가지고요. http conf 요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할 겁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 하고요. 슬래시하고 서버 네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 서버 네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요거 X 해가지고 지워주시고요. 한 글자 지워주시고 여기에 따따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X로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I라고 입력을 하면 insert 모드로 바뀌죠. 여기 인서트 모드로 바뀌고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도메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로컬 호스트 8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아래에 있죠. 옵션 인덱시즈 팔로우 심 링크 해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를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요.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요거 붙여넣기 해서 페이스트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그 부분이 나오죠.
요거를 마이너스 인덱시즈 높여. 그다음에 여기 빈칸에다가 이렇게 놓고 dw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론을 찍고요. 콜론을 입력하고 W라고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override all, allow override none 해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도 복사해서 여기에 paste, 다시요. 취소하면 ESC 누르고 U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슬래시하고 이렇게 패턴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DW하고 A 누르고 ALL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예,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인덱스 해가지고요. 요 부분에 있는데 요 부분을 복사해서 슬래시 놓고 페이스트해서 붙여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되어 있는 부분 DD 하면 요 라인이 전부 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이만큼을 이렇게 복사를 해도 돼요. 복사하고 I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X집, G집, T집 요 부분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부분을 복사하시고 슬래시하고 페이스트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 add 인코딩이 나오고요. add type 해가지고 요 아래쪽에 있죠. 요 아래쪽에다가 아래 이두 줄을 복사를 하고요. 이두 줄을 복사하고 add type 해서 php 여기에서 5를 누르게 되면 영문자 5를 누르게 되면 그 아래에다가 입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에 페이스트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DD 누르면 라인이 지워진다 그랬죠? 그리고 슬래시하고 CGI 스크립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CGI 스크립트 이렇게 나오죠. Add 핸들러 나오는데 X를 눌러서 앞에 적을 지워줍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HTTPD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PHP 컨피그레이션 바꿔주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자리 걸음 쪽에서 여기에 아래쪽에 가면 여기는 뭐 PHP는 일단 버리시고요. PHP는 일단 버리시고 이렇게 되고 이제 HTTPD 꺼졌다 켰을 때 서버가 껐다 켰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게 만들어주는 그 라인인데요. 여기에서 OKGSP로 다시 가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해주면 복사해서 페이스트 놓고 실행을 해주면 어프라고 이렇게 쭉 나오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레벨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시 위로 화살표 두번 눌러주면 아까 입력한 커맨드가 나오는데 온으로 2345가 온으로 쏙 바뀌었죠. 그러면 아파치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CTL에서 스타트 해주면 아파치 웹 서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여기 유클라우드로 다시 들어가시고요. 유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서버를 선택하고 포트 포워딩에다가 아파치가 사용하는 80 포트, 8080 프라이빗 요거를 퍼블릭 프라이빗을 8080 이렇게 놓으면 요 IP로 오른 버튼 눌러서 이동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아파치 웹 서버를 볼 수가 있게 되죠. 1463122 요건데요. 다시 땡땡하고 80을 입력했을 때 기본 포트로 이렇게 접속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HP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PHP를 보게 되면, OKGSP로 다시 가고요. OKGSP에서, 여기 바따따따에서 PHP info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에코 명령은, 요 에코 명령, 여기 꺽쇠 앞까지, 에코 명령은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스트 해주면, 요런 게 찍히죠. 요거 찍힌 거를 요쪽에다가 요 php info php라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요 라인 전체 복사해서요. 요 라인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까 접속한 아파치 페이지에서 여기 php info .ph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설치되어 있는 PHP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러면 일단 APM 설치는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PHP My Admin이라는 유명한 어플이 있는데요. PHP My Admin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플인데 이건 지금 설치가 안 됐거든요. 요거를 마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PHP My Admin은 구글에서 CentOS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PHP My Admin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예, 여기에 PHP My Admin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 코드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선택해서 했던 게 다른 쪽에 있고요. CentOS 굉장히 많이 올려놨죠. 염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커맨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커맨드 정리된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예, wget 해가지고 이렇게 예, 가져옵니다. wget에서 여기에서 소스 포지에 있는 rpm 포지라고 하는 것들을 리퍼 포지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에 있는 걸 가져오게 되고요. EL5라고 하는 건 CentOS 5점, 그 다음에 EL6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같은 건 6점대 버전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 RPM 파일을 가져왔고요. ls-l 해주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RPM 파일이 있는데, RPM-UVH 해가지고요. RPM-UV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요. 여기에서 RPM 지우고요. 컨트롤 페이스트 눌러가지고 요거 페이스트라면 RPM의 요거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YUM하고 마이너스 Y 하고요. 인스톨 PHP My Admin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설치가 됩니다. 6종 구매가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VI에서 My Admin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VI에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을 주석을 처리를 해주세요. 주석 I 누르고 샵 누르고 ESC 누르고 J 눌러서 내려가고요. I 눌러서 샵 그다음에 I 눌러서 샵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요세 가지만 에일리어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WQ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요. VI 쉐어 요 부분 요거 선택을 해서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슬래시하고 쿠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쿠키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CFG 쿠키라고 되어 있는데 쿠키 기반의 로그인이 아니라 HTTP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쿠키에다 놓으시고 DW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DW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 U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DW 이렇게 하면 쿠키 지워지고요. I 눌러서 HTT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ETC에 슬래시 ETC에 INIT.D 하고요. HTTPD 그 다음에 리스타트 해주시면 예, HTTPD 종료가 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죠. 예, 아까 도메인에서 리로드 해주게 되면 사용자 이름 루트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 OK PASS라고 아까 DB에서 설정한 그 비밀번호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요. OKJSP의 요 글을 기준으로 해서 쭉 PHP MyAdmin을 여기에 설치하는 방법을 같이 봤었고요. 예, 이쪽에서 지금까지 루트 계정으로 작업을 했고요. 요거를 EXIT라고 입력을 해주면 대부 계정으로 다시 오죠. 그래서 CD하고 VAR 이렇게 들어가고 LS에서 CD 따따따라고 입력을 해주면 다시 LS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CD HTML 들어가면 LS하고 여기 PHP 인포가 있는데 LS-L 해주면 지금 현재 요거는 루트 계정으로 되어 있고요. CD 올라와서 점점 해가지고 올라와서 ls-l 해주고 보면 HTML이 지금 루트로 되어 있죠. 여기를 지금 개발자 계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chown dv 땡땡 dv 그룹의 dv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r 해주고 전부 다 해주면 마이너스 R 옵션이요. 전부 다 해주면 이제 다른 계정으로도 접근해서 지금 여기 Operation Not Permitted 이렇게 돼 있죠. 요거 SU라고 마이너스 빼고 이렇게 해주고요. SU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OK PASS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HON, DV, DV,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문자 R 전부 다 해주면 퍼미션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ls-al 입력을 해주면 DV로 싹 바뀐 거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IT 입력을 해주고 ls-al 놓으면 여기에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Eclipse의 터미널 이쪽을 빼고요. 그 다음에 SFTP라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전체 화면을 이렇게 줄여주고요. SFTP 안에 들어가시면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VAR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VAR 따따따 들어가 있고 HTML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PHP 인포 해가지고 내용이 보이죠. HTML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New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하고 index.html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 index.html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hello라고 입력을 해주면 hello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브라우저로 가서 여기 도메인에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hello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에서 H1 다음에 안녕하세요.
APM setup the end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예,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기 바로 예,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예, 요거의 좋은 점은요. 오른 버튼 눌러서 이 파일을 오른 버튼 눌러서 compare with local history 하면 일주일 동안에 저장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마다 이게 저장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 OKGSP에서요. OKGSP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CentOS에서 5.4 버전이었고요. CentOS 5.4 버전에서 아파치 웹 서버, 그 다음에 PHP 하고요. MySQL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저는 이상 캔우 허광남이었습니다. 네, 캔우 허광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